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선택한 숨은 맛집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저장하기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경남 보성군으로 왔습니다. 경남 보성군에 어떤 집이 있을까? 정말 많은 현지인들, 관광객분들이 정말 극찬하는 그런 식당, 정말 부탁부탁해서 제가 이렇게 또 손님 없는 시간 또 이렇게 와가지고 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남 보성군 보성읍에 이산이라는 소고기 한우 전문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우 전문점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보성군 보성읍에 오시면은 솔직히 맛집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진짜 친구, 연인, 가족, 단체 행사 이런 거 있으시면 꼭 이산으로 와보십시오. 왜냐면 분위기, 서비스, 맛, 친절, 가격, 대박이야. 여러분들 그냥 맛과 멋의 기운을 담아내다, 바로 이산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가게 대표 메뉴의 특수구이 모듬, 굉장히 저렴합니다. 28,000원. 예, 근데 제가 지금 특 모듬으로 해서 이게 지금 86,240원. 이거 실제로 내 돈 내 산입니다, 여러분들. 예, 와, 때깔 봐봐봐. 와, 장난 아니죠. 근데 지금 이 가게가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갈비살 모듬이 여러분들, 툭불이야, 툭불. 61,100원으로 이번 연도까지만 이 지금 가격 미쳤다. 와, 나 이거 생전 처음 봐. 이렇게 양이 많은데 이 가격이라고? 와, 그리고 제가 갈비살 굉장히 많이 먹어봤잖아. 우리 채널에도 많은데 고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플러스 이 나오는 반찬들 깔끔하다. 깔끔해 그냥. 이 분위기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겠지만 옆에 다 바다뷰야, 바다뷰. 와, 진짜. 와, 눈으로도 행복하고 입으로도 행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여자친구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좀 특별한 날 있잖아요. 좀 특별한 날이라든지 한번 오십시오, 여러분.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잡사 오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좋은 고기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진짜 손님분들한테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판매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맛이 제일 중요하죠. 한번 맛보도록. 와, 여러분들 토시살, 꽃갈비살, 와, 미쳤다. 와, 이 마블링 봐봐. 갑니다. 와, 와우, 와우, 와, 미쳤다. 오우, 고기 너무 좋다. 진짜. 여러분들, 자, 꽃갈비 소금에 진짜 살짝만 찍어서. 와, 이 집 소금도 다르네요. 네, 여러분들 소금도 달라요. 자, 한 입에. 와. 와, 콧소리가 그냥 나온다. 아, 오늘 오버하는 게 아니라, 와, 진짜 맛있다. 우와. 오우, 고소해. 오. 자, 한 번 더. 소금에 찍어서. 와, 씹으면 씹을수록 육즙이 쫙 나오면서. 와, 대박인데? 여러분들, 근데 장담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한우 소고기 맛집 있죠? 장담하는데 거기보다 맛있을 겁니다. 와, 그 정도야. 오, 여러분들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 이거 심각한데? 오, 그리고 여러분들 알죠?
이 백김치 이런 거는 진짜 여러분들 귀한 저기 집에만 나오는 이 백김치. 딱 백김치랑 여러분들 딱 싸가지고 와 이거 미쳤다. 위에 와사비 하나 와사비 좀 올리고 바로 아, 이 집은 여러분들 콧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와, 와 미쳤다. 쌍추랑 어, 파지레기 같이 해서 와, 와 반찬도 너무 맛있어. 아 여러분들 내가 진짜 소신 발언할게요. 아 내가 진짜 사장님한테 미안한데 우리 영상에 고성 쪽에 그 한우집이 있죠. 어 나 이게 대박이다. 여러분들 이산으로 오세요. 왜냐면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거 지금 다 칸막이로 거의 룸처럼 돼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약간 좀 대우받는 느낌이야. 진짜로. 오 너무 맛있다. 아 일단 제일 좋은 건 고기가 그냥 미쳤다 그냥. 이 여러분들 직접 와서 드셔봐야 돼. 나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맛집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한우 정말 맛있는데. 아 이 집은 진짜 현지인들도 굉장히 극찬하겠다. 어우. 와, 이 나물도 진짜 맛있네. 자. 제발, 이 된장찌개. 제발 맛있었으면 좋겠다. 자, 된장찌개 먹어볼게요. 항상 된장찌개가 아쉽잖아. 와, 여러분들, 집된장, 집된장. 와, 진하다. 어. 어우. 보통 고깃집 가서 된장찌개 시키면 살짝 싱겁거나 그냥 대충 나오는 그런 게 있잖아. 와, 이 집은. 와, 이거 여러분들 밥에 공깃밥 부공기 기본이다, 이거. 오, 된치 맛있는데? 나이스 나이스. 와 육즙이 와 베리굿 베리굿. 와 이 탑이다 탑. 여러분들 막 너무 바싹 끊지 마세요. 살짝 구워도 진짜 맛있네. 어 이번에는 여러분들 어 이 모듬 어 뚝스부위 모듬 굉장히 대박이었고 또 지금 이벤트 하고 있는 갈비살 모듬이에요. 와 좋다 고기 마블링 봐라. 어우 정말 착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또 얼마나 또 맛있는지. 또 이 소고기 부위 중에 제일 고소한 부위예요 어떻게 보면. 이 뭐 또 제 개인적인 또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진짜 갈비살이 저는 제일 고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야. 아이고야. 이게 좋은 고기를 쓰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근데 거기서 부가적으로 나오는 이 반찬, 이런 것들이, 와,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갈비살. 자, 소금에 또 찍어서. 와사비에. 여러분들 지금 갈비살 이벤트 하고 있어요. 오셔서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와. 와. 완벽하다. 완벽해. 절대 돈 아깝거나 뭐 전혀 생각 그런 생각 1도 안 듭니다. 약간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수분 맛집 있잖아요. 와. 막 반찬이 막 많이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나오는 반찬들이 다 이 고기랑 다 너무 조화로워.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다 먹어도 안 질려. 와, 이 김치. 고급지다. 여러분들 이게 갈비살이야. 와. 어서 위에다가 살짝. 여러분들 아,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또 혼자 와가지고 또 특수부위 모듬하고 또 갈비살이 또 이벤트라고 해서 또 직접 또 한번 구워서 먹어봤는데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고성에 살고 있으신 분들 아니면 고성 쪽으로 여행객이 있다 아니면 통영 쪽으로 또 여행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저장하기 꾹 눌리셨다가 통영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 통영 고성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뭐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에 잠깐 고성으로 들렸다가 한번 드시는 것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많은 한우 소고기집을 가봤지만 이렇게 좋은 뷰를 가지고 있는 소고기집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툭불,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고기가 맛있어야 돼. 확실히 그러니까 다 좋아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장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맛이 없다 댓글 남기십시오.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그 정도로 자신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맨날 검색해서 가시는데 직접 먹어본 사람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서비스 퀄리티면 저는 베리 땡큐죠 솔직히 말해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뭐 한우 소고기집 찾고 있으실 텐데 바로 고성에 있는 이산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산에 소고기집이 꽤 있습니다. 한우 팔고 있는 집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원탑입니다. 예, 제가 웬만한 다 먹어봤는데 잘해. 진짜 잘합니다. 분위기 뭐 다들 거의 이런 데가 없죠. 그리고 주차장도 여러분들 굉장히 넓습니다. 예, 주차장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단체 뭐 또 행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임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다음에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고성에 있는 이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